이해가 안 가네요. 이해가 안 가. 오, 여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장님이 문 열고 장사하래요.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매장이 작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. 청소해야죠 뭐. 일찍 왔습니다. 출근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. 아하, 낭패입니다. 낭패.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. 맥주이고요. 그 다음 월롱이랑 회도랑 그것도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요게 뭐야, 블락스타우트랑 물라이트인데 요 두 개가 수제 맥주인데 뭐라 그럴까, 도수가 조금 높아요. 그리고 맛이 위스키가 좀 위스키 향이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선호도가 좀 다르긴 한데 요게 좀 더 많이
찾아요. 그리고 이것보다는 살짝 도수가 미세하게 조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촬영날 기준으로 해서 재고가 이제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이 코스모스 처음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맥주예요.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이게 혼자서
퇴근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비를 맞으며 연중일 비 오네요. 아하. 어? 아, 오케이.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단기 알바 선정릉역으로 이동하네요. 와우. 어제는 촬영, 오늘은 단기 알바 빠듯합니다. 바빠야죠, 안 그런가요? 촬영했던 거기서 한 가지 썰이 있는데요. 모행포 갑질 뭐 했던 그 스텝이 뭐라 그럴까? 현장에서 안 보였어요. 그 기사에서는 뭐 갑질 뭐 뭐라 뭐라 나오긴 했는데 그 스텝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뭐 맞다면 인간고겠죠? 그리고 쌤통? 이렇게 비를 맞으며 알바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오, 비 많이 온다. 오늘도 이렇게 출근했습니다. 피곤하네요. 아, 그 어제 작업했던 거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. 노가다 했어요, 노가다. 엄청 빡셌습니다. 아무튼 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을 해서 열심히
이라고 했습니다. 이제 퇴근이네요.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은데요. 우선은 제가 입사한 지 꽤 됐어요. 꽤 됐는데 다른 영업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뭐 잘 알려주거든요. 여기는 좀 그런 게 없네요. 그렇게 하고 먹어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치즈 파는 데서도 치즈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제 조금 먹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또는 핸드폰도 팔아봤고 핸드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계 만져봐야 되니까 뭐 다양한 것도 만져봤고 뭐 등등등 영업에 관련된 거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요 브랜드는 맥주도 안 먹어봤는데 뭐라 그럴까? 팔라고?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. 뭐 맥주 한 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없습니다. 그런 게 아무튼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. 좋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난 잘났어. 오늘 하루 뭐 고생 많으십시오. 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세요. 뭐 오늘 하루 힘내십시오. 아니면 오늘 하루 뭐 고생하십시오. 뭐 이런 식으로 뭐 빈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일십이에요 일십. 유일하게 딱 첫 출근했을 때만 빼고는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심이 갖고 좀 의문점이 좀 많죠. 그리고 누구나 뭐 처음에는 뭐 실수를 하잖아요. 그런 거 부분에서 좀 공유가 말하는 게 조금 욕이 없었어요. 욕이 없어가지고 와 뭐지?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죠.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를 해야 돼요. 근데 일반 쓰레기면 일반 쓰레기, 비닐이면 비닐, 종이면 종이 막 그래야 되는데 한 곳에다 다 박는 거예요. 결론 누가 치우냐? 제가 치우잖아요. 욕은 또 누가 먹냐? 제가 욕을 먹잖아요. 그런 게 조금 그랬습니다. 기분이 많이 상했죠. 엄청 많이 상했어요. 뭐 하자는 플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영업에 이제 물건 같은 거 팔 때는 가장 비싼 거부터 팔라고 하잖아요. 대부분. 근데 여기는 싼 거를 팔라고 하네요. 쉽게 말해 뭐 박스 포장이라든지 또는 뭐 각인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영업을 하라고 하네요. 아 물론 하면 하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.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포장값을 또 받아요. 웬만하면 잘 안 받는데 포장값을 받더라고요. 좀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블랙 세트가 있는데 뭐 빨간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받더라고요. 좀 신기하게 좀 용지가 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브랜드 자체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티가 나네요. 이거는 다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.
그리고 매장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구르마가 있어야 되는데 구르마가 이제서야 들어왔어요. 입사하고 나서. 아 이제 뭐 입사한 지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뭐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왔습니다. 구르마라는 게 애초에 오픈하자마자 구르마라는 게 구르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, 손수레고 통동 아무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.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는 그냥 영업을 이런 이제 판매 영업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뭔가 피드백도 좀 어설픈 것 같고 좀 공유라든지 좀 그런 것도 잘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. 어찌겠습니까? 그래도 해야죠. 잘 버텨야죠. 그래도 유일하게 좋은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항상 그분 그 직책은 과장님인데요.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피곤해.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.
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자.